그러므로 썩지 않으려면 다르게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다르게 사랑하는 법, 감추는 법, 건너뛰는 법, 부정하는 법. 그러면서 모든 사물의 배후를 손가락으로 후벼 팔 것, 절대로 달관하지 말 것, 절대로 도통하지 말 것, 언제나 아이처럼 울 것, 아이처럼 배고파 울 것, 그리고 가능한 한 아이처럼 웃을 것, 한 아이와 재미있게 노는 다른 한 아이처럼 웃을 것. 최승자 시인의 올여름의 인생 공부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는 게 좀 쉬워질 줄 알았는데, 사람 대하는 게 더 쉬워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인생 사는 게 더 깊어지는 걸 수도 있을 테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시처럼 그런데 이렇게 시는 깊은 인생을 가장 잘 담아내는 도구인 것도 같습니다. 오늘 4부 오프닝으로 죽은 시인의 사회의 OST가 흘렀는데요. 이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까르페디엠이라고 유명한 대사를 남긴 선생님, 키팅 선생님 다 기억하시죠?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했던 그런 역할, 키팅 선생님 같은 분 오늘 모셨습니다. 인생을 담은 시를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선물로 안겨주고 계시죠? 시를 잊은 그대에게, 또 그대를 듣는다. 예, 저자인 한양대학교 정재찬 교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아, 교수님 모시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저희 제작진이 거의 1년 넘게 기다렸다고요. 네. 예, 제가 전에는 내 인생은 책을 쓰기 전과 후로 나뉘는 것 같아. 네. 책 쓰고 나서 뭐 방송도 하게 되고 강연도 하게 되고 그랬는데 요즘 와서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네, 어떻게요? 인생은 입학처장을 하면서 전과 후로 나뉘어요. 그래서 입학처장까지 하게 되니까 네. 요즘은 정말 시간 낼 틈이 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럼요. 업무가 정말 많으시죠. 입학처장님 역할 하시려면. 그래서 뭐 방송 톡투유도 하시고 뭐 어쩌다 어른 뭐 이런 프로그램도 네네. 나오시고 책도 뭐 계속 쓰시고 또 신간도 내시고 강의도 하시고 도대체요 어떤 일이 정말 전문 분야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분야에서 요즘 너무나 엄청나게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제2의 전성기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전성기가 없었다는 뜻도 되고요. 아, 무슨 말씀을요? 역시 전성기는 어릴 적이 가장 제 인생의 전성기였던 것 같고. 아, 그래. 어릴 적이라면 언제를 말씀하시는지요? 중학교 때까지는 정말 행복했던 인생 같아요. 그러다가 청소년 수업도 참 힘든 시절을 보내고. 네. 아, 근데 정말 독특하세요. 그 어린 시절, 중학교 때 그 시절을 전성기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저는 잘 못 들었거든요. 네. 요즘은 좀 오히려 조심해요. 과연 어디까지가 내가 해야 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네. 어디부터가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라고 생각하는지를 그거 헷갈리지 말자. 많은 경우가 소명이라고 하는데 자기 욕망 경우도 많은 것 같고 네. 좀 조심조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앞서서 4부 문을 열면서 낭독해드린 최승자 시인의 시 네. 올여름의 인생 공부 네. 이 시도 교수님의 그 새 책 그대를 듣는다에 나온 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정말 그 책을 제가 보니까 좋은 시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해주는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근데 그 시작이 사실은 작년에 출간한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시를 잊은 그대에게가 아닌가 싶어요. 네. 네. 사실 시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어떤 독자들과 만나는 통로이자 사실은 벽일 수도 있어요. 벽이요? 시를 아예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분은 제목만 보고 오지도 않으세요. 근데 그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듯한 느낌을 그 책을 내면서 느낀 거예요. 네. 그래서 엄청 사랑을 많이 받았죠? 길이 그치? 넓혀지는 느낌? 그래서 전에는 글로 물 하나 흐르지 않았는데 그런 게 가장 기분이 좋았고 보람있었던 겁니다. 네. 시가 주는 그런 느낌이 사실은 저는 이제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같은 시라도 예전에 읽었던 시와
또 최근에 다시 읽으면 느낌이 참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아까 그 최인자 시인의 시, 예, 그 최승자 시인의 시 같은 경우도 그냥 인생이 되면 원숙해라 하는 것 같은데 원숙하면 할 일이요. 과일이 원숙해지면 그 다음 일은 썩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과일이 썩으면 안 되는 것처럼 네. 인생이 원숙하다고 그냥 도통하거나 달관한 척 하지 말고 오히려 어린이처럼 지내야 된다 하는 네. 그런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네. 지금 50대 읽으면 또 다르게 들리고 네. 그런 거죠. 그렇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가끔씩, 나이 들어도 철딱선이 없어. 철이 언제 들래? 그런 얘기도 하는데 가끔씩은 나 철 안 들었으면 좋겠어. 그냥 네. 아이 같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아이의 눈이 시인의 눈이라고 하시죠.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교수님 그, 시를 잊은 그대에게란 그 책, 이제, 내시면서 이 책이 많은 사람들한테 얼마만큼 사랑을 받을까.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을 줄 아셨나요, 혹시? 조금 기대는 했었어요. 왜냐하면 네. 시에 대해서 이렇게 쓴 책은 없을 거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 새로운들 아예 시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이게 될까? 과연 이 시대의 시에 관한 책이 읽힐까? 근데 그게 넓혀졌다는 건 그만한 사람들의 바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네. 우리가 그동안 만나주질 못했다는 거. 네. 네,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요. 아마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그만큼 아프다는 뜻 같기도 하고 그만큼 시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뜻도 되는 것 같고. 네. 네. 저희가 저희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도 지난 겨울에 네. 매주 수요일에 그 아이돌 시인 있죠? 박준 시인 아시죠? 예, 유명한 아이돌 시인. 박준 시인과 함께 시를 품은 수요일이란 코너를 진행을 했었어요. 매주 네. 이제 수요일에. 근데 청취자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위로와 또 힐링이 되고 정말 좋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도 책에 보면은 이제 이 시가 위로와 소통의 역할을 톡톡히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네. 어떤 이유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오해가 시는 어렵다. 그러니까 오히려 소통이 안 되는 언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우리가 굉장히 인생을 뭉툭하게 살 때예요. 네. 그냥 사랑 이러고 살 때. 근데 내 사랑에 관심 가질 때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 힘도 없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랑 소통한다는 것, 얘기를 듣는다는 건 단순히 그 내용만 듣는 게 아니거든요. 부부간에 힘든 게 뭐냐면 집사람이 막 얘기해요. 그럼 남편은 쭉 듣다가 아 그래서 뭐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요지만 네. 얘기해요. 그건 듣는 게 아니고 네. 사실은 그 얘기하는 그 자체, 그 어조, 그 의도까지 다 들어주는 게 듣는 건데 시가 네. 그런 역할을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만약에 어떤 친구가 아 나 우리 남편 때문에 못 살려 죽겠어. 그럼 헤어져. 이건 잘 들어준 게 아니죠. 네. 그 어조에 담긴 내용은 난 너무 행복한데 시는 그런 거 하나하나를 그 음성까지 담아내는 도구예요. 가령 음성이요. 보드레한 에메랄드 얇게 흐르는 실비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라고 네. 말하는데 그 내용이 뭐야? 푸른 하늘이 보고 싶다고? 아 진작 그렇게 쓰지. 이런 사람은 시를 같이 나눌 사람이 아니고요. 네. 그 내용의 요지가 아니라 왜 보드레한 에메랄드 얇게 흐른 하고 우리가 경청하게 만들까. 네. 내 말을 사람들이 시처럼 들어준다면 꼼꼼히 들어준다면 내가 얼마나 소통이 되겠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시어는 가장 정확한 내 감정의 결을 옮겨주는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시는 교수님이 쓴 책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시는 쓰는 사람의 시가 아니고 그것을 읽는 사람 또 느끼는 사람이 주인이다 이런 네네. 느낌으로 이제 글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도 어떨 때 보면은 이 시가 마치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알까? 이거 내가 쓰려고 했던 건데 이런 네네. 느낌 받을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럴 때 위안이 되고 힐링이 되는데 가끔씩 보면은 시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단어로 압축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주 간단한 단어 하나인데 그게 전체 시를 다 아우를 때도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는 시를 대중들에게 있어서 시를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좀 소개를 하시나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시가 어울리고 뭐 이런 네. 게 있나요? 아무래도 대중
혹은 방송 이런 걸 통하다 보니까 난해한 시는 뒷전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네. 저는 무엇보다도 시가 어떤 울림과 떨림을 주나 그리고 제가 주제나 상황별로 시를 고르기 때문에 꼭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백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사람이 뭔가를 필요로 할 때 그때 뭐냐. 가령 제가 방송 나갔을 때는 주제가 그냥 저한테 주어져요. 네. 처음에 아, 그런 시가 있겠어. 뭐 어떨 때 뭐 테러를 갖고 시를 뽑아달라고. 네. 그 사람들이 그런데 찾아보면 있어요. 네. 그만큼 우리 시인들은 성실하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맞춤형 시를 제공해 주면 아, 내 삶에 이런 때 시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을 텐데 네. 그동안 우리는 시의 목록을 그냥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배워야 되는 시라고만 했기 때문에 네. 자기 삶과 연관을 못 맺었던 것. 그래서 저는 시와 삶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들을 주로 선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근데 사실 또 생각해 보면 누구나 시인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는 정말 편지도 잘 쓰고 네. 글도 잘 썼던 것 같고 시도 좀 동시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좀 쓰고 그랬었는데 네. 커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좀 잊혀져 버리고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멀리 느껴지고 나이가 먹으면서 자연적으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시를 쓰는 사람들은 DNA가 타고나서 계속 시를 쓰고 접하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시인이라든가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 감정에 아주 섬세한 결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네. 슬퍼가 아니라 오늘은 이렇게 슬퍼 그것까지의 관심인데 네. 우리가 늙어간다는 거는 효율과 합리가 지배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자꾸 낭비를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실은 그 감정의 처리를 낭비로 보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우리 10대 때 가장 소중했던 건 이 감정이었어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회복인데 이제 나이 드니까 마음은 정말 여전히 로맨틱한 것 같은데 네. 이제 좀 안 되어 가는 건 있죠. 네. 저도 제자들이 가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교수님 젊어지고 싶으세요? 그럼 아이 그럼. 근데 그럼 다시 대학 시절로 가고 싶으세요? 아니야. 다시 그렇게 춥고 배고프긴 싫어. 네. 이 모든 걸 가지고 지금 젊어지고 싶어. 네. 그게 허용이 안 되잖아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나이가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놓치기가 싫은 거고 잃을 게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젊은이들은 nothing to lose예요. 잃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막 도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왜 자꾸 우리가 두근거림이 없어지냐면 잃을 게 많아가지고요. 네. 거기에 매달려서 못 내려놓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두근거림을 찾으려면 버리고 새로운 걸 채워야 될 텐데 너무 많은 걸 갖고 있게 된 거죠. 네. 두근거림, 두근두근 거리는 거, 설레임, 떨림 네. 이런 거를 잃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려면. 네. 네. 그러기엔 우리가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어요. 그게 네. 축복이지만 네. 동시에. 예. 자, 지금 계속 그런 두근거림, 떨림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인생이 무슨 마음을 비우고 이러는 것 같지가 않고요. 네. 비워보려고 했는데 잘 안 비워지더라고요. 네. 저도. 네. 사실은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걸로 채우는 게 옳은 거 아닐까. 어차피 비우기가 힘들다면 채우는데 어떤 걸로 채울까. 그렇죠. 그 고민을 좀 해야 될 나이에 온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채우고자 했던 것이 무슨 부와 명예와 권력 이런 거였다면은 이젠 어떤 선한 것으로 내 가슴을 채울까. 그래야만 두근거려야 될 거거든요. 그러려면 아마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좀 준비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동안 자기가 추구해왔던 것들. 저는 한번 음악 장르도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 여전히 저는 트로트 좋아해요. 네. 트로트 좋죠. 네, 여전히 좋아하는데 네. 한번 그냥 집사람 따라서 기타 연주회를 갔어요. 그것도 아주 심한. 네. 클래식 기타? 아니죠. 아. 아주 심한. 아주 심한. 근데 그 콘서트장에 갔는데 저도 모르게 두근거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직 조금 여유 있게 그동안 익숙했던 것만 고집하지 말고 네.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해도 아직 우리 괜찮다. 그런 나이 아닐까? 네. 네.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두근거림, 설레임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예, 뭐 힙합, 랩 정도에만 도전 안 하면
힙합 랩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조전해 보세요. 예, 왜 그렇게 예, 말씀하세요? 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등 래퍼가 다음 프로가 됐으면 좋겠지만. 아니 근데 제가 교수님의 이제 이번에 그 신간도 읽으면서 느낀 게 우리 교수님께서는 정말 감성이 뭐 많이 이런 얘기 들으셨겠지만 감성이 풍부하다 그건 넘어서 약간 그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 교수님은 참 그 교수님 마음 안에 여성성이 좀 많이 있는 분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여린 듯한 그런 감성의 소유자 같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잘못 파악한 건가요? 같이 사는 집사람도 몰라주는 걸 이렇게 독자가 알아주시니까 정말 네. 놀라운 감성의 소유자세요. 아 제가요? 오히려? 네. 아니 정말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렸을 땐 제가 그런 놈인 줄 몰랐어요. 네. 굉장히 이렇게 도전해야 되고 좀 뭐 성공해야 되고 이런 거에만 매달려 있었다가 사실은 살짝 인생이 꺾인 게 저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그러면서 내 안에 있었던 감성이라든가 나한테 이런 책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좀 뒤늦게 알게 되는데 네. 아마 누나들의 영향일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네. 예, 어머니의 영향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좀 다른 남자 친구들에 비해서는 좀 배려라든가 좀 신경 쓰는 게 많다 그래야 되나? 아니 뭐 그런 근데 건 있어요. 아니 네. 근데 오히려 저는 나이 들어가면서 그 남성분이 이렇게 이제 부드러운 감성을 갖고 여성을 잘 이해해주고 그런 감성의 소유자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의 예. 입장에서도 지금이 제가 사랑하기 최적의 나이인데. 네. 몸이 안 그런 게 이제 저주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되게. 시간이 많을 땐 돈이 없고요. 네. 돈이 많을 땐 시간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게 인생 같아요. 자, 말씀 중에 아까 그 삶이 꺾이셨다라고 했는데, 삶의 고난을 말씀하시는 건지, 뭐 어떤 의미에서 꺾인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동료 교수랑 얘기하면서 네. 너무 그 양반의 인생이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아, 책 좀 내자. 그럼 내가 책 제목 져줄게.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줬어요.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게 낫다. 좀 심오하네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꿈을 가져라. 비전을 세워라. 이런 자기계발서도 좋아요. 그것도 정말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거죠. 네. 하지만 대개 뜻대로 사는 사람 별로 없고요. 네. 꿈이 있는 곳에 길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이거 희망으로 들어야겠나요? 길이 있는 곳에 뜻이 있을지 몰라. 네. 오히려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어쩌다 이 길에 왔지 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에 올 때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난 이 안에서 그 뜻을 이룰 거야. 그래서 그 뜻을 이루면 나중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거 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잖아 라고 말했던 건 아닐까. 어느 누가 어릴 적부터 내 뜻이 어디고 그러려면 어떤 길이 있고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렇게 노력해서 이룬 사람들도 많겠지만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데 때론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네. 중요한 건 자기가 얼마나 자기 길에 감사하고 그 안에서도 분투 노력하는가. 그게 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희 이제 말씀 중에 제가 잠깐 그대를 듣는다 그 책에서 그런 그 구절이 좀 생각이 나는데 그 가파르고 강팍하기만 했던 그 30대 그에 비하면 40대는 드넓고 평탄한 평야 같다. 그런데 그 평야에서도 유리벽 같은 게 있어서 언제 부딪힐지 모르고 그러다 보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뭐 이런 이제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이야기와 방금 전에 하신 내용과 좀 이렇게 통하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네. 그게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네. 그놈한테 찍히죠. 그러면 40대는 드넓고 평탄한 평야 같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50대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책 쓰면서 네가 얼마나 살아서 하는 게 좀 마음에 걸리긴 했는데 네. 사람은 결국 자기 나이밖에 살 수가 없는 거니까 저는 제가 바라본 50대가 좀 어떤 느낌이었냐면 예전에 내가 바라봤던 어른들의 50대에는 그걸 흉내내면 또 우리가 꼰대라 그럴 거고요. 네. 그런 반면에 또 너무 젊장이 애매한 나이가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50대들은 예전처럼 늙어가는 대목이 아니라 100세 인생 시대라고 하니까 네. 이제 막 반환점을 도는 마라토너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마라톤의 한 코스를 경험해 봤으니 그 경험으로 되돌아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지금 내 나이대가 가장 아름답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행복하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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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시도 있어요. 젊었을 때 사진 이때가 이뻤어. 근데 아니에요. 지금 제일 이뻐요. 우리 교수님도 지금이 제일 멋있으신 건가요? 예, 인정합니다. 네, 됐습니다. 멋있으세요. 네. 지금 474 하나님, 회사에서는 간부, 또 중고딩들의 학부모, 내 이름에 한 채의 집, 정말 가진 게 많은데 허무한 건 왜일까요? 정말 젊었을 땐 가진 게 없어도 충만했는데, 교수님의 30대, 40대는 어땠어요? 그렇게 젊을 때 시의 의미를 알았나요? 하셨네요. 앞만 보고 달렸죠. 저도 뭐. 대부분의 그렇죠. 예, 예. 여유도 없었고요. 돌아볼 틈도 없었고. 그때 저에게 시는 그냥 제 학문의 그냥 파트너였어요. 근데 이거를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부터는 우리 삶의 어떤 헛헛한 빈틈들에 시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 우리 인생의 대나무 숲을 또 하나 이제 만들어주고 싶었고 사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살더라도 그 대나무 숲에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좀 소생돼서 현실로 돌아왔으면 우리가 계속 시에 머물 수는 없어요. 네. 그러나 가끔은 그 숲에 가서 쉬었다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은 있어야 되겠다. 네. 네. 지금 이제 잠깐 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교수님께서도 또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책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도 그 목소리를 들을 때 네. 그 이야기하는 목소리만 듣지 말고 잠깐 그 쉼. 네. 침묵까지 네, 들어야. 네. 침묵까지 들어라고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영어로 포즈가 중요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침묵까지 들어라. 라는 게 저는 좀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요. 왜 행과 연을 나눌까요? 네. 그러니까 그 연에서 쉼까지 이해해야만 그 시를 온전히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시를 잘 듣는 게 왜 위로와 소통이냐면 그 숨결까지 읽어주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인생에 있어서도 이제 조금의 그 쉬면서 네. 쉼의 여유를 잠깐 느끼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느낌으로 또 저는 좀 받아들여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시를 잊은 그대에게라고 할 때는 시로 계속 사는 건 아니에요. 네. 가끔은 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예. 네. 지금 4510님, 저는 교수님 골수 팬이에요. 교수님 책, 방송 다 찾아보는데요. 교수님이 쓰신 시집이 읽고 싶은데 교수님은 시집 안 내세요? 하셨어요. 근데 왜 한숨을 쉬세요, 우리 교수님? 저는 시인이 아니고요. 네. 네. 사실은 시인들한테는 늘 감사하면서 한켠으론 시인들도 나도 시인들한테 지금 뭔가를 해주고 있는 걸까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시는 제가 딱 대학교 때 서클을 하면서 한번 쓰고 아 이건 아니구나 바로 알았던 장르예요. 아 그래요? 저는 못 쓴다 하는 생각을. 오로지 감성으로 말이 느끼는 거 많아. 그래서 접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아유 자 지금 그러면 왜 교수님은 지금. 늙을 시간도 없으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워낙 바쁘셔서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니,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바쁜 시간 속에서 또 이제 그 그대를 듣는다라는 또 책을 새로 내셨는데 작년에 내신 그 시를 잊은 그대에게와의 랑 그 책과 다른 점은 어떤 건가요? 이번에 내신 책하고는. 예, 두 번째 책을 내면서 쓸데없는 부담이 처음에 들었어요. 네. 무슨 가수가 2집 내는 것도 아닌데 1집이랑 똑같으면 똑같다 그럴 것 같고 다르면 다르다 그럴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비슷하면서 다르게 어떻게 가야 될까. 근데 이걸 무슨 계획하고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 네. 에세이답게 무슨 체계를 갖추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 정말 편안하고 자유롭게 쓰자. 땅꿈 꾸지도 말고. 근데 다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주로 좀 수록 작품들이 시를 잊은 그대에게서는 교과서에 있는 주로 명시들이 기반돼서 네. 많이 익숙하시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낯익은 시도 될 텐데 예, 이번 책에서는 조금 그와 좀 다른 것도 있고요.
약간의 그 센티멘탈리즘이 좀 일관은 있었어요. 응팔 네. 분위기가 있었죠. 네네. 네. 근데 그것을 좀 담담하게 좀 줄이면서 우리 현실에 대한 발언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담아보고자 했기 때문에 아마 평가는 엇갈릴 수 있으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같다는 점이 그대라고 하는 키워드는 네. 이어가면서요. 저는 제가 주로 좀 발언을 많이 했다 싶으면 이번에 좀 듣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이유는 네. 우리 삶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겠다 하는 뜻이 좀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 듣는다라는 그 책 제목처럼 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듣는 느낌이었고 많이 들었습니다. 또 뭘 들었냐면 음악을 많이 들었어요. 새롭게. 이 안에 정말 이야기도 있으면서 시도 있고 음악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즐겨 들었던 노래지만 제가 다시 이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그 노래를 찾아가면서 읽느라고 책 읽는 시간이 좀 더뎌졌어요. 근데 같은 노래라도 참 다르긴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 시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언제, 네. 사실 제가 바라는 건 저 책에서 꾹 누르면 노래가 나오고 꾹 누르면 영화가 튀어나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저도 어제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 옆에 이렇게 정말 음악 바로바로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음악을 찾지 않으면서. 근데 굉장히 그러면서 그 이제 시를 노래로 만든 것도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참 좋았어요. 감성적으로. 그러니까 시와 노래에 무슨 본질적인 차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좋은 노래는 웬만한 시보다 나을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차별하지 않았고 그래서 중간에 뭐 송창식이라든가 정태춘이라든가 김광석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노래를 그냥 똑같이 시처럼 대우 하고 싶었어요. 네. 시는 왜 분석하고 막 해설하면서 노래는 그냥 거저 들으려고 하느냐. 네. 그래서 노래에 대해서 좀 많은 신경을 썼던 건 맞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바쁘신 중에 또 1년 가까이 저희가 이제 기다려온 끝에 오늘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2588님, 나름 문학 소녀라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방송대 국어국문학과 졸업했어요. 시를 모를 때는 시가 안 어려웠는데 시를 공부하고 나니 시가 더 어려워졌네요. 시를 다시 깨우쳐 주신 교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예. 좀 문자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소개 못 드리고요. 오늘 함께 하신 우리 교수님과 이야기 마무리하는 시간이 벌써 다가왔는데요. 우리 정재찬 교수님의 그 낭독으로 마무리할까 하는데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좀 권해주고 싶은 시가 있으시다면 어떤 시를 끝으로 소개를 해 주실까요? 낭독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제가 서문에 담은 황규관 시인의 마침표 하나라고 하는 시인데요. 어쩜 인생 전체가 하나의 마침표를 찍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사는 과정에 중간중간에 마침표가 있을 거예요. 그걸 힘들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표를 찍어야 다음 문장을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모든 문장이 다 그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루하루의 마침표를 찍어 가시면서 좀 버텨보시라고 그 시를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재찬 교수님의 시 낭송으로 함께한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마침표 하나 찍기 위해 사는지 모른다. 삶이 온갖 잔가지를 뻗어 돌아갈 곳마저 배신했을 때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대는 건 작은 마침표 하나다. 그렇지. 마침표 하나면 되는데 지금껏 무엇을 바라고 주저앉고 또 울었을까. 소멸이 아니라 소멸마저 태우는 마침표 하나. 비문도 미문도 결국 한 번은 찍어야 할 마지막이 있는 것. 다음 문장은 그 뜨거운 시면부터다. 아무리 비루한 삶에게도 마침표 하나. 이것만은 빛나는 희망이다.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목요일 순서 함께 했는데요. 오늘 정재찬 교수님 모시고 4부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함께한 시간이 정말 시와 함께 해서 그런지요.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위로가 되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대를 듣는다. 시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느낌으로 시를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저는 참 와닿았어요. 오늘 여러분께서도 시 한 편 이렇게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벌써 마무리 인사 드려야 되는데요. 저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릴 것 같아요. 늘 함께 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좀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7874님이 아까부터 문자 왔는데 제가 소개를 못 드렸어요. 저 학교 다닐 때 교수님 강의 듣던 공대생입니다. 저는 뼛속 깊이 공대생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늘 그 수업의 감동을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내가 나 자신을 안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오늘도 한번 웃음으로 하루를 또 꾸며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명숙이었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 프로그램은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